새 에덴교회 소광성 목사가 어제 단국대학교 가을학위 수여식에서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단국대 대학원 위원회는 시인 소광석 목사는 윤동주 문학상과 천상병 귀천 문학대상을 받은 최초의 목회자로서 민족적 문학성이 뛰어나다면서 소광석 목사의 삶과 업적이 단국대학교 교시인 진리, 봉사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소광석 목사에게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한 소광석 목사는 주의 종의 길과 동시에 문학도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